헬렌 켈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. 사람들은 자기의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닫힌 문만 바라보면 한숨 쉰다.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숨 쉬고, 너는 왜 이렇게 문이 닫혔니? 이렇게 한숨만 쉬겠어.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 연수할 때는 이걸 누가 봐줘야 되겠어요? 그러면 엄마들은 가깝게 합니다. 왜? 다양하게 기껏해야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다양하게 볼 기회가 없다는 거야. 저는 당연히 어머니들이 봐줘야지 하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은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그런 것은 우리 아이에게 열린 스타일, 학습 스타일을 봐줄 사람은 누구일까요?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알죠? 오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. 자, 그두 가지. 첫 번째, 요즘은 스타일이 달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, 근데 끊임없이 관찰하자. 관찰 속에 답이 있다. 느닷없이 페이스북 라이브 우리가 애들이 기가 막혀서 제가 그 노래방 가가지고 애들 힘이 나야 되잖아. 노래방 가가지고 여기 화학 카메라 틀어놓고 제가 애들한테 페이스북 라이브 했다니까. 그러니까 애들이 경악하는 거예요. 와, 송 선생님 페이스북 라이브 한다. 애들이 막 들어와서 거기서 채팅하고 난리 났어요. 근데 이렇게 망가져줘야지. 교사가 망가져줘야 애들도 만만하게 생각하고 도전을 하잖아. 거기서 대박이 나고, 어쨌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관심이 제일 편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걸